애금지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이 채민은 행장의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뮤직뱅크에서 1년 7개월이나 오늘로써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금요일 행복하셨나요?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채민 씨는 그럼 어떤 순간이 가장 네.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한채 씨와 함께 그 채민 했던 그 순간도 기억에 많이 남고 진짜요? 그리고 네, 처음 이제 생방하면서 긴장을 해서 했던 그 첫 무대와 그리고 첫 생방송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원영씨! 네! 지난 인터뷰 때 원영씨가 채민씨에게 아직 몸만큼 병아리 같다고 하셨었는데 네. 이제는 채민씨 병아리 탈출한 것 같나요? 물론이죠. 이제는 너무나도 멋지고 어엿한 꼬꼬가 되셨습니다. 꼬꼬.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꼬꼬가 되어 탈출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네. 오늘 채민씨 마지막 진행하시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랑 같이 진행하시던 날부터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꼬꼬니까 울지 마시고 앞으로의 앞날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자꾸 이게 계속 웃기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아직 감정이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였죠?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행복하세요.